레이나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더운 여름철 필수품 중 하나는 바로 에어컨이죠. 별다른 생각 없이 틀곤 했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에어컨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한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환기와 바람 세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여름철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의 경우에는 에어컨 이용 시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쓰게 했습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든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을 것, 바람 세기를 낮추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매일 1회 이상 소독과 유증상자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비말이 바람을 타고 실내를 떠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에어컨도 지침이 필요한 씁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키워드송은 치유를 노래하고 있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George Harrison의 Blow Away.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George Harrison의 Blow Away 듣고 왔습니다. Blow Away는 George Harrison이 1979년 발표한 곡입니다. 자서전 I, Me, Mine의 이 곡의 탄생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보며 영감을 받았고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저 굴복하고 마는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랑과 긍정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힌 조지 해리슨. 그의 긍정 메시지가 담긴 가사 내용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팝 영어. 이 곡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맑게 개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사, 당연히 이제 날씨가 흐려지겠죠? 들어볼까요? Day turned black. Day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그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낮밤 할 때 낮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ay turned black. 낮이면 밝아야 되는데 새까맣게 turned, 변했습니다. Sky, 하늘은 ripped apart. R-I-P. 짧게 발음해야 되겠죠. rip 하게 되면 무언가를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ripped apart, 하늘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즉 갈라진다 정도의 뜻이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rained for a year. 1년 동안이나 비가 왔습니다. Until, 어떻게 될 때까지요? It dampened my heart.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dampened라고 하면 D-A-M-P-E-N 해서 dampen, 물에 적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을 축축하게 적실 때까지 계속해서 비가 왔다 라는 뜻이죠. Cracks and leaks 라고 하네요. 우리가 무언가가 크랙이 생겼다 라고 영어에서 많이 차용해서 쓰기도 하죠. 균열입니다. 균열이 생기고 leaks 그러면 L-E-A-K 누수가 여러 군데 생기겠죠. The floorboards 마룻바닥이 cut,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됐을까요? rot. The floorboards cut rot. 마룻바닥이 썩은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해요. go down, 썩어서 흘러내려가기 직전인데 I had almost forgot, 거의 잊고 있었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All I got to do is to
to love you 라고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all I got to 할 때 got to는 have to 정도입니다. 무엇 무엇 해야 합니다 라는 건데 all I got to do 제가 해야 하는 거라고는 오로지 전부 is to love you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 쉽게 말하면 난 그저 널 사랑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겠나 몰라 이런 가사랑 비슷하겠죠? All I got to be 똑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되어야 하는 전부란 is be happy. 행복해지는 것뿐. 그렇죠. 이제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뜻입니다. All it's got to take. 여기에서 take는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가지는 것입니다. All it's got to take. 가져야 할 것이라곤 is some warmth라고 하죠. 온기라는 뜻입니다. W-A-R-M-T-H, warmth. 내가 가져야 할 거라곤 필요한 건 약간의 온기면 됩니다. To make it blow away. 그런 흐린 날씨, 안 좋은 상황, 그런 모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것들을 to blow away, 날려버릴 수 있게 라고 하는 초긍정 마인드의 가사입니다. 아마 차 막힐 때 퇴근길에 이 노래 따라 부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Sky cleared up. 하늘이 맑게 개이고 day, 낮은 turned to bright. 밝아졌습니다. Closing both eyes now. 이제 두 눈을 감고 the head filled with light. 머리는 빛으로 가득 찼죠. Hard to remember. 기억하기 힘듭니다. 무엇을요? 뒤에 이어지는데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가사에서는 What a state I was in. What a state I was in. 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state는 미국의 무슨주 무슨주란 뜻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내가 무슨 꼴이었는지 어떤 꼴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면 What a state you are i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What a state you are in. 무슨 뜻이냐면 너 그게 무슨 꼴이야 라고 하는 뜻이니까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가사에서는 그 당시 힘들었을 때 내가 무슨 꼴이었는지 기억조차 하기 힘들다라는 뜻이었어요. Instant,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할 때 그 인스턴트입니다. 바로바로 해먹죠? 순간적인 amnesia, 기억상실증, yang, to the in. 우리가 음양할 때 그 음양할 때 양이 yang이고요. yang에서 to the in. 그러면 음이 되겠죠? 양에서 음으로 라는 뜻이었어요.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은요.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은 날씨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어떤 사람은 실패의 재료로 사용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레이나의 한뉴스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뉴스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 송 복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George Harrison이 부릅니다. Blow Away.